이번 주 뉴욕 증시가 미 독립기념일로 하루 쉬어가는 날이 있는 만큼 보통 이런 휴일을 앞두고는 잠잠한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는 그런 기이한 모습들도 나타내기도 했죠. 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오늘 긍정적인 시장 흐름에 큰 힘이 되어졌는데요. 그 시장 안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41%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0.84%, S&P 500 지수도 0.6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18,000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종가 기준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화요일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 토론에 참석을 해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라는 점이 이렇게 시장 상승 탄력을 부추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화요일장 어땠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도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5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6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내리고 오르고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들인데요. 엔비디아 지금 첫 반독점 조사에 프랑스에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1.31% 하락 마감을 한 반면 브로드컴 1.02% 상승을 했고요. 전날 하방 압력을 받았던 AMD 4%대의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대, 메타도 1%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 1.42%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건 테슬라였습니다. 화요일장에 정말 한 가지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이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급등세를 내줬죠. 10%가 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2분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암울했던 전망 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보다도 인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0.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하락했는지 지금부터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의 특징주 골라봤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2분기 판매량 호조 덕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똑같이 전기차 스타트업인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5.52%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말부터 주가가 1달러를 넘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1달러를 하회하는 기간이 지속 되다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오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약값이 비싸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 두 개 회사의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 장 시작과 함께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메디케어가 값비싼 약품들에 대한 약가 책정을 협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를 커버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제까지 커버를 하게 된다면 약값 하락, 약값을 좀 협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그 대신 좀
하락폭을 줄여낼 수 있었던 것은 도나네맙,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보려고 하는데요. 둘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5.72%, 1.41% 강세였습니다. CNBC가 보도를 하기를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잠재적 인수자와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일장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년물이 4.737%를 기록했고요. 10년물은 4.4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10년물이 아직까지는 심리적 저항선인 4.5%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채금리가 강하게 오르다 보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배럴당 $83까지 올라왔던 WTI인데요. 지금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2 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 요인들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 갈수록 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지금 텍사스 지역을 혹시라도 강타를 한다면 정유소들이 문을 닫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지표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지표의 끝판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미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까지는 확인을 한 뒤에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온스당 $2,330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보통은 잠잠한 시장인데 이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띄웠다라는 코멘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You know, I do think what we're really seeing in the markets on, you know, going into a holiday, it's always quiet. There isn't a lot of momentum one way or the other. But Chairman Powell's comments today did turn around the bond market. So I think what we're seeing in the stock market is mostly a reflection of an improving bond market. We ended two quarters with a slightly down bond market this year. We really haven't focused too much on that. So getting a bit of a rally in bonds today, and I think that's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at all. You know, the last mile of inflation historically has always been sticky, bumpy. Choose your word. It's not a straight line. And when you look at the inflation arc all over the world, every developed country has followed the exact same arc up and down that we have. There's nothing that unique about our situation. It's just that other central bankers have decided to prioritize in their country, growth over price stability, and they're starting to lower rates. We are not making that our priority. And so the Fed is talking about being incredibly data-driven. Keep in mind, that's not a historical place for every Fed that we have. We haven't always waited for the data to back up the decisions of the FOMC. They often are forecasters and making decisions on what they think will happen. So this data-driven approach is unique to Chairman Powell, and we will wait to see what that actually means.